빌려가지고 강력 본드 좀 하자. 아,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라젠 카페 보고 있다고 말해봐. 이거 말해라. 아, 빨리. 왜? 오빠 이거 목소리 더 좋잖아. 어? 이거 목소리 더 좋잖아. 빨리.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. 내가 하려고 해야지. 오늘은 다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세라젠 카페에 가고 있어요. 마사지 받으면서 커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. 야, 흥건하다. 야, 너무 빨았다. 야, 야, 빨지 마. 아싸. 왜? 너무 열심히 빨어. 응.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세모인지 몰라. 그러니까. 부리, 새 부리처럼 나와가지고 말이야. 아들 다 왔어. 초코 없나? 초코 없어? 저도 기린 미숫가루야. 그래? 다른 걸 먹어봐. 그러면 너는 내 거랑 나눠 먹고 산딸기 타르트를 너무 먹을래? 그래? 그거 왠지 먹고 싶지. 이 옆에다 엄마가 주고. 네. 어디 가요? 둘이 갔다 와. 아니 그래도 가서 받아. 선택하신 마사지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. 침범.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사지 체험이 아니라 천국 체험. 그 정도로 좋아버렸어? 천국에 가면 어떤 느낌일지 이런 거구만. 얘 차례다. 아빠. 천국 체험 잘하고 있나? 완전 우리 회사 임직원 뭐 찾아볼까? 찾아봐라 세라젠 권하준? 니도 좀 크면 받으러 오자. 응?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. 이렇게 혈압 체크하는 곳이랑 체성분 체크하는 거, 윙바디랑 스트레스 체크하는 것도 있네요. 알아. 눈 감아. 이제 자. 눈 감아.
방금 천국을 맛보고 왔는데 해본다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. 귀여워 죽겠네. 귀여워 죽겠어. 아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다. 아빠 어디 갔어? 몰라 어디 갔는데. 아빠 뭐 이리 올라나?